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CLA 200, CDI 등 23개 차종 1만 1882대에 대해 조향장치 내 모듈 접지 불량으로 리콜 조치를 실시했다. 이번 조치는 스티어링, 칼럼, 모듈의 접지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손상된 클락 스프링의 정전기 방전이 발생될 경우 예기치 해당 차량은 3월 30일부터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점검 및 작업을 받을 수 있다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28에서 2014.08 29 CLA 200 D 사마텍 2014.06 28 CLA 200 D 2014.08 11에서 2016.06 02 CLA 250 2014.04 25에서 2015.08 31 CLA 250 사마틱 2014.06 02에서 2016.06 30 머스트 AMG 10 28에서 2016.04 19 CLA 180 2015.08 05 GLA 200 07에서 2016.06 30 GLA 200 D 2014.05 30에서 2016.06 30 GLA 180 11 GLA 250 2015.03 03 GLA 250 사마틱 2014.09 25에서 2015.12 11 머스트 AMG GLA 45 사마틱 2014.05 30에서 2016.05 10A 200 CDI 2014.03 28에서 2014.06 24A 200 D 2015.09 21에서 2015.12 17A 180 CDI 2014.06 06에서 2015.04 16A 180 2015.06 25A 200 2015.08 13에서 2016.06 30 머스트 AMG A 12에서 2016.06 10B 200 CDI 2014.03
28에서 2014.10 30B 200 D 2014.12 12에서 2016.06 30B 160 CDI 2014.09 01에서 2014.09 05B 180 CDI 2014.07 16에서 2014.09 02